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과 코레일이 가격 경쟁을 펼치며 승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공항 여객기 탑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KTX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오는 7월 소형 여객기가 운항하면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에 사는 이소영 씨는 서울을 오갈 때 포항공항을 주로 이용합니다. 운임 차이가 없는 데다 여객기가 훨씬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속도 굉장히 간단해서 그리고 이제 환경도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 시처럼 여객기를 선호하는 승객도 제법 있지만 그 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포항공항의 여객기가 재취항한 지난해 5월 이후 탑승률이 점차 오르다 올 들어 1월 설 효과 이후 다시 주춤해졌습니다. 탑승률 70% 이하일 경우 항공사에 주는 포항시 지원금도 지난해만 12억 6천만 원이나 됐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김포간을 하루 2왕복하는 대한항공은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40% 할인한 금액으로 승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주중은 4만 3천여 원, 주말과 공휴일은 4만 9천 원으로 통상 5에서 10% 적립받는 KTX 요금보다 싼 편입니다. 공항 주차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은 충분한 편입니다. KTX도 할인 정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365 할인이라고 해갖고 시간대별로 이용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이렇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공항 명칭을 경주포항 혹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꾸기로 하고 경주시에 지원금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포항경주공항으로 할지 경주포항공항으로 할지 하고 그리고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경주시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 활성화의 남은 변수는 소형 항공기 운항입니다. 오는 7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포항 김포 노선에 하루 5왕복, 포항 제주 노선에 2왕복합니다. 저비용 여객기가 취항하면 포항공항 활성화와 함께 KTX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